먹고 파리도 먹이고 다 먹으면 좋지. 전 그런 거 안 먹어도 엄청 건강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법이야. 왜 그러세요? 언니 괜찮은 거 같은데. 저게 괜찮은 거야? 괜찮은 쪽 용을 쓰는 거지? 그래도 감독 만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 얘기 없는 거거니.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제가 한번 물어봐요? 놔둬. 그렇지 않아도 연이 힘들 텐데. 우리가 자꾸 좁아진다고 자꾸 닥달하면 너연이 점점 더 힘들어. 얘기할 때 되면 지 어머니 얘기하겠지. 어디 보자, 이게. 우리 한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엄마 닮아서 예쁜 거래. 누가 그래? 개나리 반 선생님이 엄마가 미스코리아처럼 예뻐서 한이도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거래. 그랬어? 정한이, 넌 엄마 하나도 안 닮았어. 안인서, 넌 이모 닮은 거야. 거울 한번 봐라. 이모 얼굴하고 꼭 닮았지. 한이야, 뽀뽀뽀한다. 네. 넌 일 언제부터 들어가? 원래 이번 주말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세트에 문제 생겨서 며칠 미뤄졌어. 그래? 왜? 뭐 할 얘기 있어? 어? 아니. 세탁기 돌리려고. 빨랫거리 없어? 이거나 갖고 나가. 난 좀 자려고. 어, 그래. 한숨 자고 나서 정신 좀 맑아지면 그때 얘기할게. 뭘? 서가 그 신호를 가지고 다른 제작사로 가진 않을까? 누가 그 신호비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 대신 물어주고 가져갈 순 있지. 벌써 끝났어? 내일 찍을 신들은 대사가 꽤 되는 것 같던데. 응? 아니. 잘 안 돼서 그냥 내려왔어. 커피 한 잔 줄까? 됐어. 그냥 물이나 한 잔 줘. 근데 아직도 아무 얘기 없어? 한경서? 좀 전에 이 국장하고 진주 문제 때문에 통화했는데 작가 얘기 전혀 없던데? 그래? 작품이 무산이 되던 작가가 교체가 되던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긴 소문나서 좋을 일은 아니니까 최대한 쉬쉬하겠지. 근데 고모, 응. 내가 생각해봤는데 주용근 씨 말이야. 이 감독이나 이 국장도 이 바닥에선 알아주는 고수들인데 그 고수들이 선택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작품이 좋았다는 뜻이잖아. 상군이? 근데 그게 왜?